자, 오늘 경기 서울 삼성 썬더스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김승현 볼 잡고 있습니다. 안쪽 들어가서 다시 패스 아웃. 기다렸다 최진수가 쐈습니다. 자, 짧았고 다시 한번 리온 윌리엄스 잡아냈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자, 저게 성재준을 선발로 기용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공격권 고향으로 이어집니다. 한호민, 리온 윌리엄스 기다렸다가 점프슛 성공. 김승현 돌파. 자, 어렵게 던졌고 조금은 무리한 슛이었는데요. 한호민 내줍니다. 기다렸다가 오픈 찬스 석점 적중. 연속해서 공격 폭발하는 성재준. 지금 상당히 슛감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다렸다 한번 쏘는데요. 들어갑니다. 응수하는 서울 삼성 썬더스. 저게 삼성의 공격 옵션 중 하나인데 저게 안 들어가니까 점수가 안 나네요. 네, 이동준이 폭발할 줄 필요가 있는데요. 석점 성공 김강선. 상무 이야기를 또 하시니까 허희령 선수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올 수 있겠네요. 김강선 지금도 투맨 게임이거든요. 바운스 패스 내줬고 리온 윌리엄스 오늘 몸이 가볍습니다. 8득점째 이관희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6득점째 최진수 라인 밟고 2점 성공. 자, 이정석 쪽으로 연결 엔드라인 따라 치고 들어갑니다. 바운스 패스 내줬고 힐 빈 공간 이동준 3801점이 기록됐습니다. 전정규 장재석에게. 자, 샤크랑은 3초. 윌리엄스 곧바로 던졌고 들어갑니다. 오늘 윌리엄스의 야투율 거의 정확합니다. 선수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리바운드 시도 길 비었고 트랜슬램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외곽 슛이 가능한 두 선수를 투입한 겁니다. 제스퍼 존슨 열어줬고 이정석이 다시 패스아웃. 오픈 찬스에서 이관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석공파를 얻어낸 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쿼터 경기가 백중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홈이 흔들어 놓고 개인기를 부립니다. 장재석 피해놓고 들어갑니다. 바스켓 카운트. 장재석이 영리하게 또 반칙까지 유도하면서 추가 자유 들어왔습니다. 장재석 돌파 패스 아웃. 자, 김동욱 들어갑니다. 페이드어웨이 슛 성공. 그런 세밀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또 다음 시즌부터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삼성입니다. 거대 플레이 들어갔고 만들어줍니다. 자, 존슨의 석점 시도. 이반 잡는 장재석. 리처드슨 돌아 들어가서 개인기 보여줍니다. 결란한 플레이 리처드슨. 이동준 내주고 존슨 주춤거리다 다시 한번 패스아웃. 기다렸다가 이관이 들어갑니다. 자, 저게 달라진 거예요. 자, 바깥쪽 빠져나왔고 제스퍼 존슨 바스켓 카운트. 자, 지금 오리언스도 공이 좋지 않은 허리가 좋지 않은데 높이가 높거든요. 석점 시도 김강선. 네. 석점 성공 김강선. 김강선이 풀어졌어요. 지금 뭐 그렇게 공이 힘이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네. 큰 선수들이 좀 있는데 빠른 공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삼성은 불발이 됐고 하지만 도는 슛으로 또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동준입니다. 김명훈에 내줬고 빠르게 연결 허버트 힐 돌아 나왔고 다시 한번 탭슛 시도 들어갑니다. 빠르게 연결 버저 올리기 전에 들어갑니다. 빠른 공격으로 마무리를 짓는 전정규. 3쿼터 맹활약을 보여줬던 리처드슨 보였고요. 이현민 들어갑니다. 기작부터 석점슛으로 기세를 꺾는 석점슛 만드는 이현민. 리처드슨 곧바로 뜹니다. 그대로 지나갔고요. 이관희가 연결 이정석 다시 한번 블락샷 시도했지만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관희. 최진수 우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바운스 패스 곧바로 전적이 뜹니다. 뱅크샷 성공. 장재석에게 주고 들어갑니다. 장재석 다시 한번 들어가는 과정. 자, 끊어냈습니다. 자, 빠르게 연결 이관희 존슨에게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 반칙.
자, 속공 상황. 네, 말씀드리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쉽게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찬스예요. 리처드슨 오픈 찬스 석점 시도.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리처드슨. 뚫고 들어가서 김태주, 이동준 어렵게 잡아서 패스아웃. 기다렸다 이관희 들어갔습니다. 추가자유투까지 넉점 플레이를 만드는 이관희. 네. 정재준 라인을 밟았고 들어갑니다. 네. 저거거든요. 정재준 윌리엄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 삼성 상대로 80점 이상 득점한 적이 없었던 고향이었는데 오늘 경기 90점 가까운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홈팬들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고향 오리온스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89-78 최종 스코어 11점 차이로 고향 오리온스가 서울 삼성 썬더스를 상대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